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올해 31입니다. 아, 31? 31가 이렇게 생겨야지. 뭐 무슨 35살에 35? 아, 라카님. 나 깜짝 놀랐어. 아침에 그거 와꾸 싫어해요? 와꾸 싫어해요? 아시는 와꾸 싫어해요 그거? 자, 보세요. 캐스팅하죠? 캐스팅을 했어. 착수하면은 줄이 일단은 쭉 떨어지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팽팽하게 늘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늘어났다가 당겨지고, 늘어났다가 당겨지고, 늘어났다가 당겨지고. 그렇게 되죠? 바닥에 닿았어요. 지금은 조류 때문에 지금 턱 다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천천히 무게감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슬슬 끌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끌었을 때랑 틀린, 천천히 끌어야 돼. 뭐냐면 바닥을 느끼려고 얘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겁잖아. 천천히 끌어보면은 조금 무겁게 끌려와요. 거기에서 자 보세요. 위로 올리죠. 쭉 올려요. 그러면은 올라갔잖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주면은 얘가 흘러가다가 바닥 이 느낌이 나요. 바닥에 떨어지는 느낌. 일단 그거를 연습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기면 얘가 위로 쭉 부상을 했다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는 지금 조류가 조금 들어가서 그런데 슬랙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이제 얘가 늘어지거나, 이렇게 늘어지거나 아니면 끌고 가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쭉 끌고 가요. 그럼 그게 바닥에 단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만큼을 끌었잖아요. 그러면 내리는 거는 줄만 감는 거야, 줄만. 내리면서의 그 직선에 대한 줄만 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늘어나 있죠? 이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줄만 감아서 다시 한번 천천히 올려줘요. 이거를 동작을 반씩 주고, 반씩 주고, 반씩 주면 조금 뛰고, 조금 뛰고, 조금 뛰는 거고.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쭉 올라왔다가 쭉 하는 거예요. 예, 섞어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이야. 그리고 줄이 팽팽하게 돼 있어야 광어나 우럭이 물어도 느낌이, 처음에 하시면 오! 물었어! 이게 애들이 막 질질질 땡겨가니까 물었어! 막 이래서 감거든요. 그게 아니야. 팽팽한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물면요 낚싯대 이렇게 툭 쳐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낚싯대를 치는 이런 느낌이 나요. 아, 물었을 때는? 네, 걔네들이 물면은, 딱 물면은 이 툭 하는 그 느낌이 나요.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 그 느낌 받기는 조금 그렇고, 바닿게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그거부터.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서는 캐스팅해서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줄을 풀어요. 둘, 셋, 넷, 뭐 그냥 이렇게 막 푸는 거야 지금. 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잠그고 릴링이야. 릴링하다가 좀 들어보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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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릴링하고. 그런데 지금 이 릴링으로는 바닥을 찍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 안 가라앉아.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거 봐도 그 릴링하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천천히 올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릴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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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올리는 거를 릴링으로 하는 거야. 릴링으로 천천히 릴링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조금 띄운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그러다 툭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오면 거기서부터 천천히 천천히 감아서 바닥까지 이렇게 안착하면서 릴링을 하는 건데, 초보자분이 하기에는 그게 좀 어려워요. 뭐냐면 릴링으로 가면서 액션을 주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자, 대한테 다 맡기는 거야. 낚싯대한테 액션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낚싯대로 액션 주고 얘는 릴만 감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툭 쳐서 릴링하고 툭 쳐서 릴링하고 이게 좀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러지 마. 처음부터 이러면 바닥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 낮추잖아요. 내려놓으면은 쭉 끌고 들어가니까 그냥 대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바닥에 닿아져요. 이게 줄이 늘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한번 팽팽하게 당겨주고 늘려주고 당겨주고 늘려주고 이래야 돼요. 그럼 지금 얘 바닥에 단 거거든. 나는 지금 바닥에 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웜은 걸렸죠? 걸린 거 아니에요? 릴링 감고. 걔는 바닥에 걸린 것 같다. 줘보세요. 됐어요. 풀 때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해서 탁 쳐서 올린다는 느낌 있죠? 그걸로 하면 탈출이 좀 쉬워요. 네, 한 번에. 근데 얘를 눌러줘야 돼, 이렇게. 힘을 줘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트리브로,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리트리브로 이렇게 운용을 하잖아요. 지금 저 친구나 저나 이렇게 치면서 뭐 덜덜 떨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바닥을 어느 정도 알고 하면은 되는데, 안 되는 때는 항상 대로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살짝 들어오면. 예, 예. 천천히 들어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뭐냐면은, 올라갈 때 때리고 내려갈 때 때리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 길잖아. 그러면 그 바이트 받을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내려갈 때도 천천히 내려가면은 먹을 확률이 크고, 그러니까. 그거를 릴링으로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삭발 면탈 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작어? 아유! 아유! 광어낚시가 되게 단순해요. 광어낚시가 엄청 단순하면서 엄청 뭐라 그래야지, 정성을 들여야 되는 낚시예요. 광어낚시가 힘든 게, 예, 집요하게 해야 돼서 그래요. 집요하게 해야 돼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우럭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우럭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럭낚시랑 광어낚시랑 또 운영법이 틀려. 똑같이 해도 뭡니다. 예, 똑같이 해도 무는데, 여가 있고 여밭이 있고, 저희 낚시하는 데 가보면은 이제 좀 약간 이런 밋밋한 데는 없고 정말 이제 돌려밭에서 하거든요. 그런 데서 할 때는 조금 또 이제 조법이 조금 틀려요. 초보자분들은 리트리브 하면서 입질을 느껴서 후킹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트래블 훅이 달린 뭐 미노라든가 아니면 뭐 스푼, 그 다음에 뭐야 메탈, 그 종류가 아니고 웜 같은 경우는 뭐 얻어 걸려서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후킹을 조금 제대로 해줘야 빠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트리브 대신에 낚싯대를 들어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리트리브 대신에. 왜 베스 낚시 처음 배우면 웜 들고 뭐 합니까? 베스 낚시. 자, 가라앉혀요. 15도씩 올리라 그래요. 15도씩 라인 텐션 유지하면서 15도씩 올려. 그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한데 걔보다는, 걔는 베스 낚시는 스테이에서, 그 스테이에서도 이 반응이나 뭐 이렇게 옆에서 간 보고 있다가 탁 치는 뭐 이런 조금 약간 좀 지식적인 좀 플레이를 하는 거고, 광어 같은 경우는, 예, 움직이면 계속 뭅니다. 그러니까 올려서 바닥 찍고 밑으로 내려서 올린다는 게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면서 팽팽함을 유지하면서 오면은 리트리브 하면서 돌인지, 예, 돌인지 물고기 입질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 이 틀린 그 입질을 잘 몰라요. 잘 오래 하신 분들은 리트리브다 입질에 입질 턱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신다고요. 초보분들은 릴링보다는, 예, 릴링보다는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예, 대를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를. 그 모든 개념의 로어 낚시는 예,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릴링을 하건 낚싯대를 들건. 예. 그래서 대를 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를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없어요. 특히 우럭이나 광어 같은 경우는 예, 우럭이나 광어 같은 경우는 습성이 있어서 자기가 배고프고 먹으려고 하면은 끝까지도 쫓아가서 먹어요. 그 거리가 이제 광어는 좀 긴 거고 우럭 같은 경우는 그 자기의 그 테두리 반경이 조금 짧아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럭 같은 경우는 천천히 리트리브 하면서 여기 리트리브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낚싯대로 할 수 있어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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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요렇게, 요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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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러니까 조금 짧다고 보시면 돼요. 광어는 길게 가는 액션이, 이렇게 길게 가는 액션이 우럭은 조금 짧게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반경이 짧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트를 좀 이뤄줘야 돼요. 그래서 코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짧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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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응용이 되면 어떤 수심층이나 이제 바닥을 읽는다는 게 되게 단순합니다. 던져서 우리 초보분들 던져서 이렇게 잡다가 보면은 여기는 졸라 많이 걸려. 졸라 많이 걸려. 그러면은 그거를 흔히들 이제 낚시를 좀 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와 여기는 여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여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 저기는 엄청 걸리는데 저기 돌바닥 같아. 그러면 거기는 여가 많은 지역입니다라고 다르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바닥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닥을 읽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릴링을 해요. 릴링을 하다가 톡톡톡톡 바닥을 조금 바닥에서 이렇게 슬슬슬슬 끌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이 안 읽혀. 그런 경우는 푹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푹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낚시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 이쪽에는 조금 수심이 들어가는 뭐 고리나 이 브레이크나 이런 브레이크라인이라는 게 오다가 뚝 떨어지는 뭐 요런 거를 브레이크 라인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갑자기 톡톡톡톡 치고 오는데 여기서는 왜 바닥이 안 닿지? 그러고 보면 앞쪽에 와 있어. 그럼 그 앞쪽 공간은 깊으니까 패스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바닥을 읽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걸려. 극복이 아니고요. 여기서 걸렸어요. 아 여기서 걸리고 이쪽은 조금 안 걸려. 그러면은 제가 가장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우럭 낚시에서 특히 많이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바다는 수심층이 조금 변하죠. 조류도 조금 바뀌면 계산을 해요. 이쪽에서 던졌어. 자, 놨어. 가만히 스테이를 줘요. 만약에 이제 줄을 풀어서 라인을 내리면 좋은데 그게 안 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부터 선행을 하세요. 몇 초를 기다려. 이때 그 느낌이 있어요. 형님들도 이때 걸릴 것 같은 그 느낌. 이만큼 되니까는 걸리는데 라는 게 있죠. 그 전에 릴링을 해주세요. 릴링을 그 전에 릴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닿기 전에 릴링을 해서 위쪽에서 그냥 릴링만 하셔도 우럭 같은 경우 밤에 낚시를 하시면 얘네들이 바닥에 뭐 이렇게도 있겠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는 수심에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네, 먹이 활동을 하려고 위에 살짝 떠 있어요. 요런 구석에 구멍치기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요 위쪽까지 부상해 있어요. 먹이를 먹으려고. 그럼 우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릴링해서 그 앞쪽에서 바닥에 대지 않아도 릴링하면서 톡톡 살살 살살 릴링해서 살살 릴링해서 살살 이 액션에 이 띵띵 액션, 호핑 액션을 주는 건 뭐냐면요. 가다가 우럭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형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가만히 있다, 무의식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살살 지켜보겠죠. 지켜보다 이렇게 오다가 이 앞에 왔을 때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거로 보시면 돼요. 경찰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의 경찰이 있어요. 근데 나는 죄를 조금 많이 지었어. 도둑이야. 딱 보자마자 경찰 제복이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 그냥 도망가죠. 그럼 형사는 어떻게 합니까? 형사는 같이 뛰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은요. 바닥 찍고 그때부터 리트리브 하면서 호핑을 줍니다라는 거는
밤에 우럭을 잡았을 때도 그렇고 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안 찍으셔도 돼요. 바닥권에 최대한 붙이셔야 되는 거죠. 바닥에 완전히 긁어서 박박박박 그러니까 이렇게 긁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긁어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투 낚시에 나오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긁어도 먹지만은 어느 정도 이만큼 띄워서 이렇게 가는 게 최상이라고 봐요. 그게 하기가 제일 어렵죠. 단순히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그냥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계류 낚시할 때 최대한 바닥에 붙여서 5cm만 띄워서 리트리브 하면은 그게 최고라고. 뭐 다른 액션 필요 없고 그거에 반복 동작이면 다른 뭐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저도 안 되는데 그게 가장 말이 쉽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맨날 끊어 먹고 막 이러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없어요. 그 밑걸림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서 조금 바닥에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더 가라앉혀서 그 수심층으로 좀 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리트리버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리고 우리 저 지금 새로 오신 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2분의 1 온스가 바다에서 2분의 1 온스가 저희 막 이렇게 낚시하잖아요. 이렇게 낚시하고 바닥 찍고 리트리브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심이 낮으면 금방금방 가라앉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바닥에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쑥 이렇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조류가 조금 더 있으면은 더 늦게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바닥에 닿는 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유의해서 내가 바닥을 찍었나 안 찍었나 그거부터 조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초보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일단 캐스팅 연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바닥에 얘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그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텐션 유지. 그러니까 내 라인이 내 대 끝에서 일자로 유지가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유지하기가 거기에서 팁을 드리자면은 호핑을 했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쭉 떨어지면서 라인이 흘러요. 라인이 흐르거나 조류가 생기면은 내 초리대를 끌고 가요. 무겁게 끌고 가요. 쭉 하고 그럼 바닥에 단 거거든요. 그럼 그 느낌을 계속 유지만 시켜도 이렇게 유지만 시켜도 그 팽팽함을 유지시키고 리트리브를 하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빨리 주면은 바닥에 살짝 닿으면서 리트리브가 가능해요. 그렇게만 해도 고기 잡혀요. 예, 네. 그거부터 조금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캐스팅에서 바닥 가라앉히고 뭐 줄 푸는 게 어려우시면 줄 풀지 마세요. 처음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수심 내려가면서 아 이게 바닥에 닿구나 이거는 바닥 닿는 연습을 해야 내가 어느 정도 바닥이 닿으니까 풀어주고 이게 되는데 옆에서 보면은 대부분들 옆에서 줄을 왜 풀어요 물어보고 아 저 수심에 좀 잡고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줄을 풉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푸는지 모르고 그냥 푸시는 분들 있어요. 나중에 테트라나 갯바위에서 낚시 그렇게 하시면은 파도 밀려오는 파도에 쓸려서 라인이 다 중간에서 끊어지실 수 있으니까 초보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 딱 들고 딱 느껴보세요. 만약에 그 느낌이 안 난다 그러면 무거운 지그헤드 아니면은 뭐 메탈이나 이런 것들 빨리 가라는 메탈 무거운 메탈이나 그걸 연습을 하세요. 하면서 조금씩 무게를 줄여서 그 감을 내가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바닥 느끼는 거 줄 텐션 잡는 거. 그러니까 팽팽하게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닥에 찍혔는데 팽팽하게 잡으면은 얘가 바닥에 있는 거겠죠. 근데 바다도 그렇고 계류도 그렇고 흔들리잖아요. 물빨이 있잖아요. 물빨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인이 흐르면서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팽팽하게 하려면 대를 살짝 세워야 되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대를 꼿꼿이 세우려고 노력을 하면은 천천히 좀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지 상태가 뭐냐면은 바닥을 천천히 긁고 오는 거예요. 개념상 바닥을 천천히 긁고 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렇게 긁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바닥을 긁는 거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 빨리 이렇게 당겨주면 어떻게 했어요? 조금 빨리 대를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 빨리 이렇게 당겨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떠서 이렇게 뜨겠죠. 텐션은 유지된 상태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손 이 액션을 줄 때 대를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게 되시면은 리트리브로도 감이 오거든요. 리트리브를 하면서 바닥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 절대 못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 3-4개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엄청 했었어요. 낚시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릴링은 나중에 배우시는 걸로 하고 초보분들은 낚싯대로 감도 익히는 걸 먼저 연습을 하세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저 사람은 릴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고기가 잡혀. 근데 어떤 사람 또 보면은 들고만 이렇게 유지를 해서 해. 방식 차이입니다. 예.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루어 낚시는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멀리 던져서 천천히 끌어오는 게 기법입니다. 거기에서 왜 수신점을 조금 높이 띄우느냐 더 높이 띄우느냐 그거는 그날의 특성에 맞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칙으로 주라는 게 길게도 줬다가 짧게도 줬다가 하라는 거는 그거예요. 조금씩 띄우느냐 높이 띄워서 가느냐 세게 당기면 올라가서 이렇게 가느냐는 낚싯대 하나로도 할 수 있고 내 릴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대를 아래쪽으로 놓고 이렇게 릴링을 하면 조금 이제 아래쪽으로 들어오고 대를 위쪽으로 돌리고 릴링을 하면 조금 올라가려는 형식의 이런 게 또 크겠죠. 그런 이제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중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무거운 지그 쓰셔도 돼요. 백사장에서 연습하셔도 돼요. 무시대 내양에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냐면은 물빨을 내가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히는 거를 모르는데 물빨을 조류를 태워서 이용을 하고 아니면은 뭐 조류 가는 거에 대해서 올려서 대각선으로 가거든요. 조류가 타면 대각선으로 가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 어려우신 분들 그냥 내양 가서 그냥 던지세요. 내양 막 그 부두 큰 데 말고 이런 데는 밑걸림이 없거든요. 백사장이니까 이런 데는 밑걸림이 없어요. 고긴가? 이런 데는 밑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차분히 연습하세요. 차분히 연습하시고 일단 고기를 잡겠다가 아니고 낚시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천천히